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과학쿠키 채널은 진짜 호기심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한 본격 자연과학 내용을 탐구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질문들은 그 글로만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하거나 아니면 이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좀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떠한 과학 개념도 좀 친숙하고 알기 쉬운 그림으로 전달한다는 게 제 채널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의 댓글 중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친숙하면서 이것만큼은 좀 알고 싶었던 그런 과학 개념을 소개하는 코너인 도화 주세요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화 주세요라는 코너의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컴퓨텍 님이 보내준 질문이에요. 짐술에 리어카의 바퀴를 중심으로 앞쪽에 짐이 많을 때랑 뒤쪽에 짐이 많을 때, 리어카를 밀었을 때 뒤쪽에 짐이 더 많을 때가 훨씬 더 쉽게 끌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망치로 못을 뺄 때 망치 아래쪽에 받침대를 두고 빼는 거랑 안 두고 뺐을 때 받침대를 두고 빼는 게 훨씬 더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 이유에 관해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토크라는 물리량을 알고 계신가요? 주로 차량 엔진에서 자주 쓰이기도 하는 말인 이 용어는 어떤 물체를 점점 빠르게 또는 느리게 회전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회전하는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곱한 만큼의 크기로 작용합니다. 지구의 경우는 회전하는 속도, 즉 자전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토크의 크기가 0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지 않는 물체의 토크의 합 또한 0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질문하신 손수레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수레 손잡이를 그대로 놓으면 수레는 앞으로 또는 뒤로 고꾸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바퀴를 기준으로 회전하여 고꾸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수레의 회전축은 바퀴입니다. 짐을 뒤쪽에 싣게 되면 짐이 축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어 짐의 무게에 의한 토크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을 앞쪽에 싣게 되면, 그러니까 이 회전축으로부터 먼 거리에 짐을 놓게 되면 수레를 잡고 있는 사람은 수레가 가만히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토크를 0으로 만들어주는 힘을 더 가해주어야 합니다. 즉, 수레를 아랫방향으로 누르면서 앞으로 밀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쓸데없는 힘을 더 가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망치로 못을 뽑을 때 받침을 대고 뽑으면 왜 못이 더 잘 빠지는 걸까요? 이 비밀은 못이 받는 힘의 방향에 있어요. 박힌 못을 뺄 때 받침이 없는 상태로 빼면 못에 가해지는 힘은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도치 않은 나무로부터의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받침을 이렇게 깔고 못을 빼게 되면 못이 받는 힘이 이번에는 대각선보다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못에 박힌 방향과 평행에 가깝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앞선 경우보다 마찰을 덜 받으면서 동시에 더 큰 힘으로 못을 뺄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못을 빼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랍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과학,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쿠키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궁금했던 과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 설명해주는 코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과학 지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